SMC 엔지니어링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임종욱 골키퍼, 전준영, 선호성, 안승은, 박수용, 김민수, 김상우, 강석구, 권성욱, 방정록, 주슬기 선수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원정팀, 자 위너스타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한상혁 골키퍼, 우승재, 윤여명, 김태경, 윤종민, 고채환, 손서현, 강원구, 안도현, 백병인, 문종찬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수들 이런 잔실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파랑색 유니폼의 SMC 엔지니어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민트색 유니폼의 위너스타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슈팅! 역쪽으로 빠졌습니다. 빼주셔서 네.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2주 동안 준비를 합니다. 네, 이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도와줬는데요. 방금 슈팅을 났고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엔지니어링 측이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자, 박수용 선수의 지금 마무리였는데요. 아, 지금 SMC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수용 선수 이전에도 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전 예선 3골에 이어서 이번까지 골을 터뜨렸습니다. 박수용 선수의 선제골로 한 점 앞서갑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박수용 선수 정말 위협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선 또 3경기 그리고 오늘 한 경기 지금 4골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박수용 선수의 마무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선호성 선수의 어시스트였네요. 선호성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박수영 선수의 득점. 자,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위너스터의 이 실책을 지금 바로 이어가면서 깔끔한 크로스를 위한 마무리 슈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드시고 오셨나요? 예, 오늘도 저 준비를 아마 지금 해오셔가지고 예. 경기 전 예, 아마 전반 끝나고. 자, 이번에도 두 번째 골까지 들어갑니다. 자, SMC 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한 번의 박수용의 또 한 번의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너스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박수용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SMC 엔지니어링입니다. 아,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뭐 박수용 선수의 득점도 좋았으나 네. 위너스타에서 이 수비진들에게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이드를 통한 공격이 굉장히 잘 통했던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박수용 선수의 폭발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볼을 자, 이 볼을 정확히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볼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박수용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우 선수의 낮은 크로스 그리고 박수용 선수의 왼발 마무리. 이전 첫 번째 골에서는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던 박수용 선수인데 이번에는 왼발로 골을 처리했습니다. 측면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깊게 넣어줬는데요. 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아직 공 살아있고요. 위너스타가 뒤로 돌려냅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계속해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잘 벌려줬습니다. 아, 잘 사이를 잘 들어갔는데요. 측면까지 갔습니다.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그리고 바깥으로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공격입니다. 박스 안에서 측면에서 넘어줍니다. 그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골이 터집니다. SMC 엔지니어링이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박수용의 해트트릭인가요? 그렇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골까지. 박수용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3골, 전반에만 3골을 터뜨리는 박수용입니다. 자,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을 전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대0. 또 한 번의 측면을 통한, 측면 크로스를 통한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수용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간결하게 들어간 세 번째 득점입니다. 27번이 방정록 선수가 슈팅을 떼지 않고 꺾어주면서 깔끔한 마무리 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가 길게 나와서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SMC 엔지니어링이 위너스타를 상대로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위너스타의 수비진들이 좀 흔들렸어요. 수비 안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려서 SMC 엔지니어링 팀이 3득점을 이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수용 선수가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SMC 엔지니어링이 3대0으로 위너스타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종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꾸고 화면 왼쪽이 민트색의 위너스타, 오른쪽이 파랑색의 엔지니어링입니다.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지금 물이 고이다 보니까 공이 잘 나가지 않고 있어요. 네, 왼쪽 측면 그리고 골키퍼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주심은 라인 아웃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임종우 선수가 한번 다가오는 공격수에 팔을 뻗어 봤는데요. 자, 주심은 걸리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링의 골킥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위너스타 측에서 이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너스타 측에서는 유희창 선수가 경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 임종우 선수가 손을 약간 뺐어요. 빼면서. 네. 잠시 전에 화면에 잡혔던 박수영 선수가 나왔고요. 자, 이제 위너스타의 공격입니다. 오른발 슈팅! 그리고 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갑니다. 슈팅! 키퍼 앞에서 임종우 선수가 안전하게 잡습니다. 아, 정확한 임팩트 들어갔는데요. 임종우 선수가 또 하나 막아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했는데요. 역습 찬스입니다. 자, 박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링 공격. 그리고 오른발 슛! 슈팅! 키퍼가 막습니다. 다시 한번 공 살아있습니다. 자, 돌려내고 박스 안에서 수비 한 명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굴절돼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왼쪽 측면으로 박스 근처까지 갔습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왼발 크로스. 자, 헤더 처리. 공 살아있습니다. 바로 슛! 슈팅! 오른발! 살짝 벗어납니다. 지 공을 따냈습니다. 위너스타의 공격. 자, 왼발로 길게 슈팅! 그리고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임종우 선수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바짝 붙여줍니다. 그리고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만의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3-1 위너스타의 득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너스타에게는 조금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수 차를 좁힙니다. 점수는 두 점 차. 위너스타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스코어 3-1. 자, 이번에 세트피스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자, 위너스타 이렇게 한 골을 만회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추격의 발판이 마련되겠습니다. 17번 윤여명 선수의 만회골로 스코어는 3-1이 됐습니다. 자, 위너스타가 두 명의 선수를 투입하겠습니다. 이제 8번의 이기영 선수와 33번의 노승기 선수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두 선수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예, 이 두 선수도 선수 출신이 아닌 게 네. 일반 이제 레슨만 선수들인데요. 이기영 선수는 이제 사실 엔트리 이번에 25명 엔트리 중에 나이가 이제 사실 세 번째로 많은 이제 40대 선수로 이제 아주 뭐 40대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미들 자원으로 아마 충분히 소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왼발 크로스 떨궈줬습니다. 아, 왼발 슛! 슈팅! 굴절!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자, 여러 선수가 달려들고 있는데요. 네, 바깥으로 빼냅니다.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공 잡고 있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먼거리에서 슈팅! 오! 왼쪽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자, 주석이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 K5 챔피언십 4강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대전의 위너스타와 이 청주의 엔지니어링 간의 경기 SMC 엔지니어링이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